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렌터카 업체와 짜고 수리 비용을 과다 청구해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50대 정비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렌터카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년 동안 제주시 내 무허가 창고를 빌려놓고 운행 중 사고 관한 이용객들을 상대로 차량을 불법 수리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